빈 무덤. 안식일 다음 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을 마가탄 돌이 치워져 있어. 베드로! 베드로! 큰일 났어요. 주님이 없어졌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마리아, 무슨 말이에요? 차근차근 말해봐요. 아,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나봐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른 가봅시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곧바로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 마리아 말이 사실이네. 예수님 계셨던 곳이 여기인데 수위가 흩어졌잖아.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머리를 싸맨 수건은 잘 개켜져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주님을 어떻게 한 거야? 다시 한번 봐야겠어.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가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어요? 누군가 주님을 꺼내갔는데 어디 모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혹시 동산지기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어디 옮기셨나요? 제가 모셔갈게요. 알려주세요. 마리아. 라푸니, 선생님! 선생님 정말 살아나셨군요. 마리아,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를 붙잡지 말고 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내 소식을 전해줘요. 베드로!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마리아, 마음은 알겠는데. 아, 저 정말이라니까요. 곧 하나님께 올라가실 거라고 전